네, 안녕하세요. 황여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가지치기가 수목 지상구의 탄소 저장량에 미치는 영향을 라이다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도시공원은 이제 도시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유일하게 그린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고, 이것 이외에도 시민들에게 레크레이션 장소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라니와 새같이 야생동물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앞선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는 1970년대부터 계속 지속화되었고 또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원의 자체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왔습니다. 그 결과, 도시공원이 주변 빌딩스보다 공기 질이 좋고 온도가 낮다는 등 다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원 전체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는 많았지만 도시공원 개별 수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에 비해 적었습니다. 개별 수목이 중요한 이유는 수목은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를 목질부 혹은 잎에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저장된 탄소량은 지상구 바이오매스에 탄소 프랙션을 곱하는 것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상구 바이오매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파괴적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파괴적인 방법은 주로 산림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파괴적인 방법이 너무 나무를 자르고 말리고 하는 등의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종별로 상대 성장식을 만들어서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지상구 바이오매스를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원에서는 나무들이 시민의 안전 혹은 일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산림의 상대 성장식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다 생각하여 다른 연구에서는 특정 개수를 곱하여서 지상 바이오매스를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비의 발달로 이제 수목의 바이오매스는 부피 곱하기 수목 밀도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라이다 장비를 사용하여 부피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라이다 장비는 이제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레이저를 좌우 상하로 쏘아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여서 3차원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만드는 장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 목표는 라이다를 장비를 사용하여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도시 수목의 구조와 탄소량을 추측하는 것이고 가지치기 효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는 라이다가 수목 구조를 잘 추출할 수 있는가? 가지치기로 인해 탄소 저장량은 가지치기의 탄소 저장량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상대 성장식을 바로 도시나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 사이트는 광교호수공원의 세 플랫인데 각각 은행, 소나무, 그리고 메타세콰이였습니다. 취득한 라이다 자료를 통해서는 이제 오픈소스인 QSM 메서드를 사용하여서 수목 구조를 관측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그림과 같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실린더 원통형으로 재구성하여 가지고 구조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나무에 적용하기 전에 그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통해서 작은 나무를 구상하여 실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라이다로 세 가지 다른 세팅을 통해서 찍어서 봤습니다. 이를 통해 QSM 메서드의 예민한 두 파라미터를 실린더가 작을수록 그리고 패티 사이즈가 작을수록 좋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 작은 개수를 사용하다 보면은 나무 하나에도 50분 후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패치 사이즈는 0.04 그리고 실린더는 1을 선택하여서 실제 나무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개수가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냐를 확인하였을 경우에 부피의 경우가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할때 오차율이 조금 생긴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100%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나무에 적용했을 때의 DBH 결과입니다. 저희 직접 현장에서 관측한 DBH와 비교하였을 때 DBH가 높은 R스퀘어와 낮은 바이어스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바이어스가 생기는 이유는 실린더 원통형으로 지금 재구성하기 때문에 라이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수목 구조가 원통형이 아니라 타원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차율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부피의 경우에도 바이어스와 R스퀘어가 조금 높 바이어스가 조금 있고 R스퀘어도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생긴 이유는 이제 또 라이다가 위점을 찍지 못하는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수동 관측에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의 경우 도시나무의 부피를 직접 잴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상대성장식을 부여하여서 그거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 결과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반 스트리트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과 비슷한 그런 상호관계를 보였지만 다른 곳에서는 라이다가 조금 더 부피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그래프를 보시듯이 가지치기를 진행한 나무의 DBH가 모든 나무에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소나무 나무를 제외하고는 은행나무와 메타세콰이에서도 높이가 가지치기를 진행한 나무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행나무와 메타세콰이어는 이런 부피를 보였지만 이 높이가 비슷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부피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DBH를 기준으로 탄소 저장량은 가지치기를 진행한 나무는 그렇지 않은 나무보다 낮은 탄소 저장량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제 기둥과 가지로 분류하여서 세밀하게 보였을 경우 기둥에서 6% 정도 높은 탄소를 저장하고 가지치기에서는 4% 덜 탄소를 저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다에서 관측한 부피의 수목 밀도와 탄소 개소를 곱했을 때 기존 논문들이 사용하는 상장식의 특정 개수를 곱한 것과의 비교를 한 그래프입니다. 수종과 관계없이 라이다에서 계산된 탄소 저장량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플랫별로 총 탄소 저장량을 계산하였을 때 라이다에서 추측한 값이 기존 논문 그리고 기존 논문에서 특정 상수 0.9나 0.8을 곱한 것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최소 24%에서 51% 차이가 났었고요. 이는 탄소로 환산을 하면은 800kg 칼본에서 최대 2300kg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라이다는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도시 수목 구조를 관측하는데 강력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진행한 나무가 DBH가 좀 크고 높이가 낮아 6% 더, 4% 덜 탄소를 기둥과 가지에 저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짝 한계가 있는 경우는 N수가 적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많은 샘플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던 도시나무가 산림 나무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는 것을 상대 성장식과 비교하였을 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공원 계획과 혹은 관리, 그리고 탄소 관리 프로그램 같은 곳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